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영어 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벨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요즘 파닉스 영어 아트키드 수업이 아주 핫한데요. 그 중에 문화센터 4세 수업을 처음 공개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영어와 미술을 함께한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파닉스 아트는 아트키도에서 연구 개발한 영어와 함께하는 미술입니다. 미술을 통해서 친구들이 더 영어를 쉽게 접근하게 하고 영어를 좀 더 노출하게 함입니다. 파닉스 아트는 미술과 영어를 접목한 수업을 통해서 알파벳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언어를 인지하게 됩니다. 파닉스를 통해 읽기, 쓰기가 기초가 되고요. 파닉스는 영어를 배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읽기나 쓰기, 스펠링 향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법이죠. 여기에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주고요. 어린이들은 자아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비영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김희영 영어미술지도교수로부터 배출된 영어미술지도자분들이 지도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4세 반 개설을 위한 자모님들을 모시고 하는 4세 반 오프닝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파벳 Y, 미술 영역으로는 옐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세 반 수업 참가하는 참으로 오랜만에 많이 설레입니다. 요새 어린이들이 인지, 창의 능력이 어떤지 매우 궁금하고요. 자, 그럼 4세 반 영어 파닉스 아트 수업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참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알파벳 Y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노래를 통해서 Y와 새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영어 노래는 소리와 노래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주 흥미를 끄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 학습이 끝나면 Y를 이용한 아트 타임이 시작되고 오늘은 Y의 미술 주제는 옐로로서 우리 주변에 옐로로 된 사물을 보게 됩니다. Y의 옐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창의성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게임을 통해 더 적극적인 반복 인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게임은 fruit과 vegetable에서 옐로로 되어 있는 물체를 찾아보고 그 물체를 찾으면 옐로우 소리를 내서 말하는 반복 학습을 합니다. 나아가 어린이들이 한 번씩 찾고 다시 본인의 책상으로 돌아오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미술교육 책에서 한스 마이어 교수님이 한국 어린이와 독일 어린이를 비교한 통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한국 어린이들이 독일 어린이들보다 창의력과 인지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제가 지금 보는 이 우리 4세 어린이들이 인지력과 창의력이 참으로 뛰어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듯 우리 어린이들이 미술과 함께 언어력 향상, 그것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영어를 미술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어린이들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선생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기 위해 캔디를 주고 계시는데요. 어린이들은 땡큐라고 예의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는 예절도 배우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영어 미술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재능과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영어미술 아트키도가 제공하였습니다. 영어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문화센터 영어미술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트키도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